네, 보신 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만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VOA는 나토 의원연맹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핵심적인 이유가 북한의 ICBM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공동의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6개국은 현지 시간 4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벨지움, 에스토니아, 프랑스, germany and poland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다만 미국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어떤 회의도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안보리가 토의를 밀어붙인다면 한반도 상황은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포괄적으로 토의할